저는 원래 카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저희도 초등학교 때나 합창단이라고 하죠. 음악교실, 음악 수업 때 같이 따라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그 카이어 분들이 자기의 음을 지키면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음악 진짜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음악에 카이어를 정말 좀 많이 써보고 싶다 라는 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그래서 빅토리안 노래를 썼을 때도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소리 내어서 노래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밴드 사운드도 그렇고 콰이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다 넣은 곡인 것 같아요. 좀 급하게 이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게 것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콜. 우리 너무 좋아, 막 그랬어요. 저도 와, 이틀 남겨드리고 바로 전화를 너무 급하게 드렸는데. 네. 또 저희는 뭐 원래 이제 CCM 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렇게 유명한 가수분들께서 이렇게 찬양해주시는, 네네, 저희로서는 또 활동한 사람들 더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빅토리 때 또 하셨던 분들이시고, 한국에서도 정말 이름만 되면 너무나 유명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신 헤리티지라는 이제 콰이어 분들인데, 저도 그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꼭 작업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서, 이번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좀 드려서 부탁을 드렸죠. 이런 곡이 있는데 좀 같이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셨었고, 곡 작업이 좀 빠듯하게 진행이 돼서 사실 시간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설레인다. 얘기해주면 설레인다고 누르고. 너무 좋습니다. 모니터? 다시 할게요. 네.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심으로. 네. 윗성부 가볼게요. 싱부터 윗성부 하는 걸까요? 네네네. 아. 싱이. 혹시 너무 높으시면 머라이 캐리 부를까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니면 음을 레레레미미 이렇게 가볼까요? 저희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약간 소리가, 사운드가 막 예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떠한 소리든 다 예쁘십니다. 네, 정말 경영합니다. 데크님이 되네요, 갑자기. 한번 해볼게요! 욕을 하셔도 목소리가 예쁘게 들릴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예, 좀 너무 소리가 깨지거나 그러면,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제가 블랙 가스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감성, 간지, 네, 네, 그런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헤리티지 분들한테도 너무나 잘하시고, 제가 무언가를 요구를 하지 않아도 어떤 말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오늘 3시 반부터 3시 반부터 뭐 하는 일이겁니다. 아, 진짜 너무 좋으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CM을
지금 앨범을 제작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오. 제 계획은 이제 매년 이제 하나씩은 오. 선물로 네. 드리고자 네, 계획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불러주세요. 네. 좀 노래 다 외우셨으니까 아. 공연하실 때 저도 네, 많이 외우셨죠. 기회가 되면 아, 저도 노래를 진짜. 하고 같이 또 콜라보로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늘님, 네, 아멘.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네, 형님 번호를 제가 아니까, 네네네. 제가 언제쯤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문자도 드리고 나중에 꼭 네, 네 1월 초에 연락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나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일 고생하셨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밥만 먹으면 돼요. 랩을 넣고 싶어 하모니에. 응? 내가 생각하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하모니를 하는 이유는 네, 알잖아. 설명해 줘. 고백인 거지 고백. 멋있는데. 고백. 아무튼 근데 래퍼가 했으면 좋겠어. 시작을 할 건데 그 시작 전에 진짜 그 친구의 그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미스터 BY라고 너무나 지금 대단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시고 이 처음에 곡을 쓰기 전부터 이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염두하고 곡을 만들었어요. 예. 녹음을 하고 간 믹스를 가지고 이제 그 아티스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사실 저랑은 뭐 연고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었어요. 블랙 가스펠 사운드 그리고 이제 콰이어가 어우러진 이 노래를 딱 듣더니 사실 이 곡이 진짜 힙합적인 느낌이었으면 저는 형 안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흔쾌히 형 저 이거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이런 장르의 노래에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그 아티스트가 흔쾌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정말 못되게 살지는 않았나 보다 내가 못되게 살지는 않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기뻐요. 저는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음악을 하더라도 그냥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저를 더 사랑해달라 그런 말고 그런 것보다는 이 음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힘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온전히 그 마음 하나니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 네. 자연스럽게 저는 음악을 또 한 것이고 이 음악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찾아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온전히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기쁨으로 그냥 가득 찼으면 좋겠고 제가 기뻐서 만든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때 이 음악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들이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해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을 전쟁터가 아닌 놀이터에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꼭 1년에 하나씩은 꼭 하고 싶고 연말에 정말 계획이지만 소규모의 공연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계획을 했으면 할 것이고 병을 또 주어서라도 저는 대관이 없으면 지어서라도 제가 곧 연말에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들게 하고 싶고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에서